전문가들이 살펴보고 있는,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가지 오늘은 하나증권의 이청원 FA와 블루드림 리서치의 이주연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이청원 FA님부터 지금 마지막까지 살펴보고 계신 종목 좀 소개해 주시죠. 예, 데브 시스터즈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주가의 흐름이 상당 부분 조정이 많이 나왔다라고 하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매매의 관점으로도 한번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쿠키런이라고 하는 독자적인 IP를 활용한 다양한 모바일 게임을 시장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용이한 접근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구글의 플레이스토어, 애플의 앱스토어에 직접 제품을 공급하고 있고 비록 수수료를 일정 부분 계속해서 내고 있다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매출 비중은 국내와 해외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오히려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4.5대 5.5 정도, 해외 시장에서의 판매가 조금씩 더 늘어나게 된다면 결국에는 그것이 기업 가치, 브랜드 가치를 올릴 수 있는 한 가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게임이라든지 엔터 미디어, 한할령 해제 기대감에 따라서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게임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조금 미미하다 하더라도 동사 같은 경우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매수 타이밍을 보고 대응하는 것은 결코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주가가 계속해서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 9월부터 저가 대비 최고 한 50%나 올랐습니다. 주가의 기울기, 캔들 자체의 기울기가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아도 이 구간에서 상당 부분 조정을 잘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방향을 위쪽으로 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시면 조금 정도는 담아도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데브 시스터즈를 이청원 FA님은 보고 계시고요. 자, 이주연 대표님은 마지막까지 어떤 종목 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 좀 급등세가 나왔던 셀루메드라는 종목인데요. 셀루메드 같은 경우는 이제 mRNA 관련된 뭐 그런 바이오 회사다 이렇게 좀 알려져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급등을 했던 부분들을 보게 되면 교체형 배터리 관련해서 이제 특허를 내고 그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주가의 강세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거래 대금이 굉장히 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바닥권에서 추세 전환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 나온 소식을 보면 이 교체용 배터리를 장착할 수 있는 이륜 뭐 전기 오토바이가 되겠죠. 이 부분을 국내에 들여오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중국산 뭐 전 세계 뭐 전기 자동차 1위 업체입니다. BYD의 네르마라는 이륜 전동 오토바이를 국내에 들여오겠다라는 이야기와 그다음에 이제 국내 이륜 전기 오토바이인 K-MAX라는 게 있는데 이 두 개를 가지고 이제 사업을 진행할 생각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교체형 배터리를 서비스를 진행하게 되면 충전하는데 시간 필요 없이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서울시에서 최근에 2025년까지 배달 오토바이를 전량 전기 오토바이로 이렇게 교체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셀루메드는 앞으로 주가 탄력이 좀 더 있지 않겠나라는 관점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